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음악과 공연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통영국제음악당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취재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열리는 온라인 콘서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올 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음악제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늘 관객을 받지는 않지만 집에서 이 음악을 들으시는 여러 관객분들을 위해서 첼리스트 양성원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태형 이렇게 두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곡을 연주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1부에서는 바흐 반주 모음곡 5번 공연을 연주해 드릴 거고요. 물론 가장 유명한 곡은 1번이지만 5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약간 어두움을 약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요즘 한참 그 시기에 어울린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이가 있으면서도 하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끝나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무번 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규 교수하고는 베토벤 A 메이저 소나타 가장 리리컬 하면서도 A 메이저 밝은 키로 베토벤의 중기의 걸작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베토벤 5번 운명 심포니하고 6번 심포니 파스토랄 심포니 다음에 전원 다음에 쓴 곡이 바로 이 A 메이저 소나타인데 그 큰 심포니 후에 쓰면서 뭔가 그래도 자기 내성을 바라본 거 이 마음속에 노래를 표현하는 곡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중기에 그 또 뭐 말씀하셨듯이 심포니도 작곡했지만 그리고 트리오 뭐 고스트도 그때 작곡했고 그래서 정말 풍부한 작품들이 나온 그 시대에 나온 소나타 3번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첼로랑 이제 피아노 대화도 많고 해서 끝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환희로 끝나는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 비록 관객은 없지만 정말 평소에 하던 공연처럼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리허설 어떻게 연습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실 공연이라는 게 청중과의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중과의 나눔이 있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순간을 같이 그 인스턴트죠. 그 순간을 같이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즐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접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음악적으로 최대한 살아남을 공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태웅님은 이미 한번 이런 형식의 공연을 해보셨으니까 어떠실까요? 일단은 홀 어쿠스틱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마이크로 잡아내는 그런 소리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소리를 크게 냈을 때 굉장히 직접적으로 때리게 날 수도 있고 뭔가 그래서 조금 소리를 낼 때도 조금 더 둥글게 공명이 많이 된 소리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곡 해석할 때의 어프로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